회자 49세 호랑이띠 사주 감정합니다. 갑인년 병자월 갑진일 임신시 대운수 7 을에 갑술 계유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 대운입니다. 갑진일주가 호랑이띠 지달 용날 원숭이시에 태어났습니다. 갑목일주는 큰 나무입니다. 큰 소나무. 마음이 어질고 착합니다. 사주에 나무가 3개, 화가 자식을 나타내는 화가 하나, 재물을 나타내는 토가 하나, 남편을 나타내는 금이 하나입니다. 어머니를 나타내는 물, 수가 2개. 그럼 이 사주는 갑목이 겨울에 음력 11월 달 자월에 태어나서 수, 물이 강한 달에 태어나서 수생목하기 때문에 월지를 등용해서 신앙한 사주입니다. 신앙하고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따뜻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하, 불이나 흙, 흙으로서 이 물을 막아주면 되긴 합니다. 불이나 흙이 되길 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금, 하, 토, 금이 불, 흙, 쇠가 되긴 한 사주입니다. 신앙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불은 숫자는 2, 7, 0, 5, 4, 9.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0, 5, 4, 9가 되긴 합니다. 0, 5는 재물이고, 4, 9는 갈록 남편입니다. 남자. 여름, 가을에 운세가 되긴 하고, 빨간색, 노란색, 흰색, 노란색, 흰색이 되긴 합니다. 이응, 희엇, 시엇, 지엇, 치엇, 쌍지엇이 되긴 합니다. 격국은 자월에 자월지 자 중에 지장간난에 임계가 있죠. 그리고 임수가 토간데 편인격입니다. 편인격은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집니다. 말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의사, 배우, 운명가, 비선상직 직업, 기사, 미용사, 편협에 적합합니다. 비선상직 사업도 무방합니다. 적합하고 이 편의는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종교인, 예술가, 의사, 배우 등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자. 편의는 개의 몸이 유물을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어머니, 형제, 파제, 실금, 병제, 이별, 고독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부지런하나 곧 근태를 느껴 나중에는 태만하여져서 용도삼위가 될수 있는데 학자로서 이름을 얻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월지는 정인이죠. 그래서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용모와 인격이 고상하고 말이 적습니다. 그런데 직업상 가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 자월에 사주에 신자진 수구 삼합 수국이 형성돼서 물이 좀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정력이 좋은 사주입니다. 자수가 월지 자수가 장성살이니까 문무겸비하고 높은 배설에 오르고 관계에 출입을 합니다. 관공서에 출입을 할수 있는 사주죠. 역마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초년에 많이 움직일 수 있죠. 연지가 역마고 자식 자리 시지가 역마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가면서 조금 움직임이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아버지 자리에 식신이 있으니까 이익이 많고 여러 가지 이익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주예요. 신앙하고 한겨울에 큰 태양이 떠 있고 큰 소나무가 나무가 큰 태양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주는 좋은 사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오행이
산생이 되고 주름무취가 되어 있고 대운이 47세부터 굉장히 좋은 대운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크게 부귀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47세부터 대박 나는 사주죠. 사주는 뭐 누나, 언니나 오빠가 있는 사주고 사주 조상 자리에 형제 비견이 이렇게 비견 동조가 되어 있어 두 집안이 있을 수가 있고 직업은 두 가지 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진일주죠. 그래서 편재가 세니까 남편과 이별 수가 있는 사주요. 그 남편 인연이 잘안될 가능성이 있고 자식 자리는 편인편간이니까 외국을 병력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찍 남편 자리가 편재니까 편재가 있어서 편인을 좀 견제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토 편재가 용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년에 가면서. 그래서 수가 강하니까 토로서 이 물을 극해주면 운세가 되기를 합니다. 역마가 있는 것이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이고, 전부 양간이니까 연애 결혼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운은 천년에 1세부터 16세 을해 대운은 물이, 이 사주는 물이 강하죠. 그런데 또 을해 해수가 도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제 편인인 대운인데 이 대운은 좋지가 않습니다. 신앙한 사주에 더 신앙해지기 때문에 이 사주는 물이나 나무가 좋지 않는데 16세까지 나무하고 물이 도와서 흥합니다. 그리고 17세 갑술 대운은 비견 편재죠. 진술충 때리면서 남자하고 이별 수가 있고 좀 고독할 수 있는 이런 대운이에요. 그래서 이 대운은 이제 보통으로 갈 수가 있는데 22세부터 운세는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세 개의 대운은 정인 정관 대운이에요. 그이 대운에 대박 납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27세부터 운세가 굉장히 좋아지는 사주고 32세부터 남자가 들어오죠. 유금, 계유, 유금 대운은 정관, 도화 대운이요. 인기가 많아지고 진유 합되면서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자하고 인연이 됩니다. 37세 임신 대운은 편인, 편간 대운이요. 그래서 36세까지는 운세가 굉장히 좋은데 37세부터 운세가 약간 하락세가 됩니다. 편인이 식신, 아버지 자리 병화를 용신을 치죠. 그러면서 밥그릇이 끼어지면서 운세가 안 좋아지는데 42세부터 신금 대운에 도우면서 신자진 수구 합되면서 운세가 조금 좋아집니다. 40대 중반부터 운세가 좋아지고 47세부터 56세 지금 49세인데 신미대운은 대박납니다. 정관 정재주 대운이요. 그래서 이 대운이 제일 좋은 인생에 제일 좋은 대운입니다. 천을 기인 대운이니까 신이 많이 도와주고 지금은 51세까지 신금대운, 정관대운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더 미인이 되고 애교 있고 다정해지고 병신합수가 되죠. 정관이 식신과 합되면서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는 남자 인연이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수가 있고 어머니 운이에요. 정관이니까 남편이 생기는 운세입니다. 남편은 뭐 56세까지 남자 인연이 있을 수가 있고 명예와 권위가 좋아지고 재물을 많이 저축할 수 있습니다. 51세까지는 정관운이니까 여자 사주에는 남편이 도웁니다. 품명이 당당하고 재지 발신, 가계가 정통이고 명예 신용이 있고 용모가 아름다워지고 인품이 순정해지고 기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51세까지. 52세부터 56세까지는 정제대운이죠. 그래서 재물이 많이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운에 크게 부귀할 수 있고 57세 경로대운은 편간 상관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하가 도우고 또 갈로군이 도우니까 남자가 계속
66세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47세부터 66세까지 남자 인연입니다. 57세부터는 애인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대운 또 크게 갈록과 상관, 학자 교사로 가면서 크게 부귀한 사주입니다. 67세 기사 대운 또 정제 식신 대운이니까 이 대운도 대익이 나죠. 77세 무진 대운도 편재 큰 재물이도 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47세부터 86세까지 재물 대운이에요. 40년간 남방 하운이 들어오죠. 겨울에 불이 도우면 불대운이 도우면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운세가 굉장히 대기를 합니다. 86세까지 재물 대운입니다. 40년간. 87세 정묘 대운은 상관 급제입니다. 그래서 87세부터 운세가 약간 하락세가 됩니다. 그래서 92세부터 운세가 완전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86세까지 운세는 대기를 합니다. 재물 대운이고. 원래 이민년 운세는 편간 편인 비견이에요. 그래서 영마 운세입니다. 이동수가 있고 대운이 되기는 하니까 원래 운세는 물이나 나무가 좋았죠. 그리고 이 사주는 물이나 나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불, 토, 금이 좋은 사주인데 원래는 큰 바다와 큰 소나무가 좋아서 운세는 원래는 보통이지만 대운이 되기는 하니까 원래도 무사히 좋고 이 사주는 여름, 가을에 운세가 대박납니다. 봄과 겨울에는 좋지가 않아요, 항상. 여름과 가을에 매년마다 운세가 대기를 하다. 그래서 양력 2월달, 3월달, 4월달은 운세가 보통이고 양력 5, 6, 7월달 운세가 대박납니다. 지금 현재 6월달 병우월은 식신상관이니까 이 사주가 물이 많아요. 겨울에 태어나서 병우는 큰 태양과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불이 여름에 도와서 따뜻하게 해주니까 운세가 대박납니다. 그래서 의식주가 풍부하는 이런 6월달이고 7월달 정미월은 상간 정제니까 상간 생제되면서 재물이 되기를 합니다. 8월달 무신월은 편재편간 재물과 갈록이 되기를 하고 9월달 기유월은 정제정간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그래서 8, 9, 10월달, 11월달 남자가 들어오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9월달 8월달, 9월달 남자 운이 되기를 하고 10월달 경술월은 편간 편재인데 진술충 되면서 남자하고 약간 남편을 극합니다. 11월달 신해월은 정간 편인 진해 원진살이죠.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운세는 되기를 하지만은 남자 인연은 보통입니다. 12월달 임자월도 물이 많은데 또 임수 자수가 도우니까 편인 정인이니까 운세는 보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6, 7, 8, 9, 10, 10월달까지 운세가 대길한 원래 운세고 내년 계모년은 정인 급제 양인이에요. 그리고 내년도 물과 나무가 도우니까 운세는 보통인데 대운이 대길 하니까 운세는 여름과 가을에 대박이 납니다. 51세 갑진월도 비견 편제인데 운세는 보통이에요. 그렇지만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되기를 하다. 52세, 53, 54, 55, 56, 57 운세가 대박 납니다. 하토가 도우니까 재물과 갈록이 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좋아요. 약간은 직업상 가실이 있지만 두 가지 직업을 할수 있고 용신은 편재가 될수 있어요. 재성, 토. 그래서 숫자는 05, 휴대폰 번호에 05, 05 노란색, 여름에 운세가 되긴 합니다. 풍수는 햇빛이 잘 드는 풍수, 저층보다는 고층이 좋은 사주예요.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해주고 빨간색 옷이 되길 한 사주입니다. 사주는 장성살이 있고, 역마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주는 신자진 수구삼합 신앙한 사주고 금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정년적인 항족 사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미모
미인이고 결혼은 또 좋고 시좀 편안하게 지내고 친근 자를 돕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자손 또한 번창 합니다. 사주는 신앙하고 뭐 대운이 되기를 하기 때문에 47세부터 86세까지 그게 부귀한 사주 팔자입니다. 축미가 천을기인이죠. 소나 양이 천을기인이고 47세부터 56세까지 천을기인 대운이 들어와서 신이 많이 도와주는 이런 대운입니다. 월드기인이세요. 달의 덕이 있고 장성살이 있죠. 그래서 항상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이런 사주팔자입니다. 문무겸비하고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는 사주예요. 이런 그 학자로서 높은 벼슬에 오르고 약간 말년에 가면서 역마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역마입니다. 그리고 뭐 가부 살은 없지만은 약간 남편과 이별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일찍 30대 남자를 만나지만은 이별 하면서 약간은 일찍 이별하는 사주고 다시 이제 47세부터 남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남자가 들어오면서 뭐 66세까지 신미 경호 대운은 계속 남자가 도를 수 있는 정관, 편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대운이 되기를 하기 때문에. 남자 인연은 뭐 대운은 저 남자를 만나죠. 만나서 가을 올해 8월 달, 9월 달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잠자리 방향은 74년생이니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북쪽으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좋지가 않고 남쪽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